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넌뭐살 거니? 라는 질문입니다. 언제 할 일을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할 거야? 앞으로 할 일이야? 앞으로 할 일을 보고 뭐라 그런다? 미래라고 합니다. 미래. 오케이. 그러면 양념 뿌릴까 말까? 뿌려야 되죠. 그럼 뭐부터 만들어 봐요? 오케이. 묻는 말부터 바로 만드나요? 누가다부터 만들어요. 누가다. 누가? 네가 뭐 한다? 넌살 것이다 이 말이죠. 네가 살 것이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You 그렇죠. You will buy. 오케이. 누가? 유가 뭐 한다? Will buy. 넌살 거다. 묻지 않는 말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만들었고요. 첫 단계, 넌살 거니? Will you buy? 문장 완성. 너뭐살 건데?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너뭐살 건데?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 우유 좀살 거야. Milk. 그렇죠. I w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에서 I는 you로 바뀔 거고,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그렇죠. 무엇과 우유는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some milk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at 그렇죠.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한 거예요?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것이니? 오케이. 그래서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녀는 닫는답니까? 오케이. 닫을 것이니를 닫을 것이다 하면 되겠죠. 그녀는 닫을 것이다를 만들죠. 닫는다가 아니고요. 오케이. 그녀가 닫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그녀가 언제 할 행동이야? 그렇죠. 미래에 할, 그렇죠. 나중에 하는 걸 보고 미래라고 이제 한다고 했죠. 미래에 할 행동이죠. 양념 칠까 말까?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쳐야 되겠죠.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뭐예요? She 그렇지. 누가? She가 뭐 한다? Will close. She will close. 누가다.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다. She will close. 만들었고요. 첫 단계. 그녀가 닫을 것이니?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close. 그렇지. 조금 더 빠르게. 뭐라고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안 반길어봤자 뭐 대신에 못 써요. 그렇죠. The store가 그 가게라는 말이니까 대답하는 사람은 그 가게를 몇 시에 닫을 거다 할 필요 없이 그것을 몇 시에 닫을 것이다 이렇게 그것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더 스토어 있을 자리에 대신에 그 녀석이 있는 거죠. She will She will close it at 7. 뭐라고요? close it at 7. It은 뭐 되시고 왔고 The store. The store, 그 가게, 그것이고, S7은 7시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6가지 질문 중에. When? 언제 7시에? 잘 어울리죠? 그래서 S7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그렇죠.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뭐부터 만들어 봐요? 하늘은 어두워진다. 그렇죠. 질 것이다. 그렇죠. 오케이. 어우, 그렇죠. 오늘은 어두워질 것이다. 안 하네요. 어우, 미철이 똑똑한데?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드는 건 누가다라 그랬어요. 누가다. 여기서 누가다는 누가? 하늘은 뭐한다? 어두워질 것이다죠.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아, 누가 하늘이 뭐한다? 어두워질 것이다. 누가다. 그럼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만들어 볼까요? The sky will be dark. 오, 그렇죠. 오, 비 안 떠먹네 바로. 똑똑하네요. The sky will be dark. 누가? The sky가 뭐한다? Will be dark. 어두워질 것이다. 그럼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까요? 라고 물어볼까요? Will the sky be dark? 옳지, 비 안 빼먹고 잘해. Will the sky be dark? 오케이, 그럼 문장 완성.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렇죠.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it be dark today?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뭐 대신에 당연히 뭐로 바꿔서 대답해요? 뭐를 뭐로 바꿔서 대답해요? The sky is red. 그 하늘이란 말을 굳이 또 할 필요 없이 그것은 몇 시에 어두워질 거야, 오늘은. 그것이란 말로. The sky 대신에 it을 쓰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It will be dark at 6 today. 그렇지. 뭐라고요? It will be dark at 6 today. 오케이. 익숙하게 하기가 아직 덜 된 것 같아. 뭐라고요? It will be dark at 6 today. Yeah, it will be dark at 6 today. 그렇지.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The sky. 하늘, 그것. At 6는 6시에. 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When. 그렇죠. 언제랑 어울리죠. 그래서 at 6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it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Okay. 계속해서 다음 표현. 겨울의 하늘은 언제 어두운가요? 겨울에 일반적으로 이러한 일을 물어보고 있네요. 겨울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언제쯤 어두워집니까? 뭐부터 만들어봐요? 하늘은 어두운 하늘이 어둡다를 만들죠. 오케이. 하늘이 어두운가요? 라는 말은 묻지 않는 말 누가다로 바꾸면 하늘이 어둡다죠. 자, 그럼 하늘이 어둡다라는 표현 해볼까요? The sky is dark. 그렇지.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죠. The sky is dark. 그냥 누가 어떻다, 누가다. 제일 단순한 누가다인데 dark가 어떤 시라서 is가 들어간 형태네요. The sky is dark. 오케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운가요? Is the sky dark? Is the sky dark? 오케이. 그럼 다 됐어. 문장 완성.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inter. Winter, winter. Okay. 그렇지. 뭐라고요?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그렇지.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오케이.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 대신 뭐 써요? In the winter 대신 it. 이건 언제를 그것으로 바꿀 수 있나요? 아니죠. 무엇을 그것으로 바꿀 수 있죠. 여기선 the sky, 무엇 하늘, 무엇 하늘. The sky 대신에 뭐 써요? It.
it을 쓰죠. In the winter 대신에 it을 쓰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그래서 하늘은 겨울철이 되면 5시에는 어둡더라. dark 그렇지. 뭐라고요?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그렇지. It is dark at 5.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It은 뭐 드셔봤고. The sky. 그렇죠. 그 하늘 그것이. 그 다음에 at 5는 5시에라는 말이니까 어떤 질문과 어울려요? When. 그렇죠. 언제라고 어울리죠. 그래서 at 5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When is the sky 그렇죠. When is the sky dark in the winter? When is it dark in the winter? It is dark at 5 in the winter. 오케이. 훌륭하게 잘했습니다. 아, 자, 근데 오늘 왜안 와? 어? 눈동 강아지야. 나와. 다음 시간부터 되도록 나오도록 하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